안녕하세요, 전스트입니다. 오늘은 안 먹을게요. 완품 아이템 모루. 이모코어 나왔어. 애니가 이모코어거든요. 야, 이모코어 저거 애니 선받자 나오면 안 되냐? 애니덱 한번 궁금하긴 해. 애니덱 세드라. 야, 애니 선받자 좀 제발. 오케이. 선받자 뭐 나중에 나와도 될 거 아니야. 나중에 나와도 되니까 일단 애니 나왔고. 이모코어랑 주문술사만 받을 건데 이거 괜찮지 않냐? 시너지 받는 애들 다 세지는 거니까. 아씨, 애니 개 많이 겹쳤네.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아니, 이거 어떡하죠? 애니덱 못할 것 같은데? 아, 씨. 아, 나 진짜 이거 너무 겹쳐서 이거 삼성 띄울 때 또 막 1코 삼성이 막 5스테이지에 붙을 것 같은데 일단 가볼게요. 아,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가봅시다. 미치겠네. 완품 아이템 봅시다. 블루? 아니, 나 복원이 있는데 잠깐만. 일단 쇼지는 아니야. 얘는 블루 가야 되거든요. 근데 애니 아이템이 블루 복원 총검을 가야 되니까 복원을 일단 가고 이거는 총검을 갑시다. 복원을 갈게요 일단. 근데 아이템 안 줄게요. 저 연패 중이라. 오, 일단은 다섯 마리 들고 가네 애니. 뭐야 이거 이겼네? 그래, 이기면 더 좋고. 타 이모코어 받고. 야, 그러면은 얘는 탱커야 딜러야? 기절 시키고 마법 피해 입히고. 처형 장거 보니까 얘 딜러 같은데? 사거리가 4칸이네. 딜러네 얘는. 이겼으니까 복원 넣어주고 주문술사랑 이모코어만 집으면 될 것 같아 이번 판은. 너무 비싼데 창고가? 아니, 저 지금 3코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리가 있거든요 3코가? 아니, 돈 너무 묶이는데 이거? 아씨, 애니 여기도 애니야? 지금 애니 다섯 번 싸운 애 중에 세 명이 애니를 쓰고 있는데 전판엔 애니 아무도 안 쓰지 않았냐? 왜 그러는 거야 진짜? 왜 내가 징크스가 쓸 때는 징크스가 세 명이 겹치고 애니 가니까 애니가 네 명이 겹치는 거야? 나 진짜 몰아버리겠네 이 게임. 아유, 애니가 아예 나오질 않는데. 애니덱 같은 경우는 탱커를 아무무를 탱커로 쓰면서 덤블조끼 용발토 모모구를 주네요. 일단 다음 턴에 5레벨 되면은 룰루랑 그라가스 쓰고 3주문술사 받을 수 있겠다. 이거 봐, 애니 여기도 쓰잖아. 아니, 미치겠네? 아니 뭐 만나는 애들마다 다 애니를 쓰고 있어. 뭐야, 전판엔 한 명도 없었잖아. 아이 진짜. 그러니까 전 시즌이면 1코면은 이렇게 겹쳐도 솔직히 상관없는데 너무 안 떠 1코가 겹치면은. 전 시즌이면 상관없거든요 별로. 이걸로 치감이나 땡길까? 아, 후반 전문가 못 가고 얘 치감밖에 없다. 치감 갈게, 치감. 자, 일단 4 이모코어 3주문술사 받아주고. 아이, 나 이거 또 룰루가 애니보다 많아지겠다 꼬라지 보니까. 애니가 몇 마리 겹쳤는지 좀 보볼까? 뭐야, 또 왜 보니까 없어? 뭐야, 어디 갔어 애니 다? 뭐야? 뭐야, 몰래카메라야 뭐야? 왜 없어? 뭐야, 애니 다 어디 갔어? 뭐야, 몰래카메라야? 아니, 애니 한 마리도 없는데 뭐야? 여기 세 마리 말고 아예 없어져. 뭐야 진짜, 나 이해를 못하겠네. 아니 뭐 몰래카메라야? 단체로 애니 다 겹치더니 왜 싹 다 사라졌냐 갑자기 내가 확인하니까.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네요 그냥. 그럼 애니 안 겹쳤으니까 리롤 치면 나오겠다. 세 마리밖에 안 겹쳤어. 이러면 갑자기 또 모으는 거 아니야? 한번 없는 거 봐, 확인한 거 보고 애니 갑자기 또 모으는 거 아니야 다시? 그냥 안 뜨는데요. 애니 예전에 우세선이 룰루보다 센가요? 그 룰루가 지금 있는데 이 룰루가 그때 룰루보다 더 세요. 어제 룰루 삼성덱 보고 깜짝 놀람. 이거 개쌤 룰루. 룰루 하나 가지고. 야, 애니 좀 줘봐라. 아니 애니야, 미친 게임 진짜. 왜 그러지? 진짜로? 이거 왜 그러는 거야? 애니는 확실히 세긴 해요. 이거 봐. 아니 그냥 스킬 쓰면 하나씩 없어져. 심지어 범위 스킬이야. 두 마리씩도 잡아 얘. 저 이거 세라핀 안 띄울게요. 저 유닛이 없어요. 이거 세라핀 팔아야 될 것 같아요. 애니 여섯 마리. 들어가서 붙이고. 애니가 얘가 이게 보시면은 스킬을 네 번 쓰면은 한 번 더 쓰거든요. 주변적한테 한 번 더. 이게 말도 안 돼. 그리고 얘는 헤드라이너 효과가 주문력 20이 또 올라갑니다. 여기도 이기겠다.
블루 효과 바뀐 건 알고 계신가요? 모르죠. 당연히 모릅니다. 최대 만화 10 감소. 강작한 유닛이 처치 관여시 만화를 받는 게 아니고 피해량이 늘어나는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그냥 데미지가 세지는 거네. 이거 졌네. 나 이거 이길 줄 알았는데. 아 근데 룰루가 이거 스킬 박으면 이겨. 룰루야 룰루야 룰루야. 그렇지. 어? 아니 여기도 룰루인데? 야 제발 진짜 장난하지마 진짜 진짜 내가 먼저. 그렇지. 아씨 이거 애니 너무 안 뜨는데? 애니가 너무 심각하게 안 뜨는데 이거 어떡하냐. 어 덤블조끼 일단. 오 아 진짜 덤블조끼야. 두 개가 나오면 어떡해. 겨우 처리했더만 하나. 일단 덤블조끼 용발톱 하나 해주고. 덤블조끼 용발톱에 워모그 가더라고요 얘한테. 수호자가 그 체력빌의 보호 막 그런 그거라. 아니 애니 안 겹쳤는데 너무 안 뜨는데? 별로 안 겹쳤던데. 강철 심장이요? 아 이거 갈까? 강철 심장 갈까? 피해 감소? 장갑을 처리할 때가 사실 없어가지고 제가. 이거 뭐야? 야 애니 겹치네. 뭐 세 마리 정도는 겹칠 수 있잖아 솔직히. 뽀삐? 뽀삐 왜? 뽀삐 왜? 뽀삐 아 이모코어! 아 얘가 이모코어야? 아 그러네? 백스 대신에 뽀삐로 앞라인 넣어야겠다. 아 얘가 이모코어였어? 야 이거 오른 한번 먹어보자. 근데 얘 삼성 붙으면 체력 높아지겠죠? 영혼의 형상 나쁘지 않겠다. 삼성 붙으면 체력이 어느 정도 좀 높아질 거기 때문에. 치감 있다고? 치감이 왜 있어? 아 나 치감이 있구나. 하나 더 가? 괜찮아? 치감 있는지 몰랐어요. 어 그래 애니 얘 한 20턴 만에 본 거 같은데 상점에서. 20턴 동안 한 번도 안 나온 거 같아 애니. 이거 백스는 필요 없겠다. 이모코 어차피 얘가 선받자라. 이모코 상징을 하나 더 먹지 않는 한은 이거 백스 필요 없겠다. 백스 팔게요 그냥. 야 이거 크사한테 5코 삼성 아닙니다. 이거 1코 삼성이에요. 5코 삼성 아님. 아무무 튼튼한데? 괜찮은데요 아무무 되게? 굉장히 튼튼하고 좋은데? 일단은 에코를 써야 돼. 에코. 에코가 주문술사랑 수호자 둘 다. 어유 뭐야 이거 뽀삐. 어? 뽀삐 재밌네. 뭐 하는진 모르겠지만 재밌네. 야 애니야 진짜 이제 좀 뜰 때가 됐다. 그렇지. 어? 아니 4-5에 1코 삼성이 붙는다니까. 이거 너무 1코가 띄우기 힘들어진 것 같아. 선받자로 뭐 어떻게 뭐 에? 선받자고 나발이고 너무 띄우기 힘들어졌는데. 선받자 때문에 띄우기 쉬워질 것 같아서 보정을 한 건데 그 보정 때문에 더 힘들어졌어 삼성 띄우기가. 일단은 풀템 들어간 애니 삼성 위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바이 삼성 녹이고 나르 녹이고 딥라인 녹이고 그거 봐. 이거 봐 아니 그 징크스 아까 그 쓰레기랑은 차원이 다르잖아. 이게 캐리 유닛이지. 징크스 쓰레기라니까? 이게 캐리 유닛이지. 이 정도는 돼야지 캐리 유닛이. 일단은 저 에코를 빨리 하나 먹어야지 이게 주문술사에다가 저거 들어가거든요? 에코를 빨리 먹어야겠다. 그러면 5주문술사 가능. 아유 야 서풍이 있네? 오히려 좋아. 아니 좋진 않은데 아무튼 좋음. 이기면 되지 뭐. 어 야소 여기 침투하기 전에 애니한테 한방 컷. 어 야소 아씨 서풍 때문에 졌네. 이거는 서풍 때문에 졌네요. 서풍 아니었으면 이겼다 까비. 아 여기서 공템이 나오네. 룰루 거학 같은 거 가도 돼. 룰루가 데미지가 진짜 세드만. 룰루 거학의 복원 갈까? 주문술사라 거학복원으로 가자. 주문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아 근데 마방각 있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럼 무대를 올려야돼가지고 마방각 있으면. 아 이거 안되겠다. 거학복원으로 갑시다. 마방각은 나중에 딴 걸로 챙기자. 그냥 이거 칠렙
굳이 8레벨 갈 필요 있나? 7레 여기서 마무리할까 그냥? 있는 애들이나 삼성 잡고고? 삼코 애들? 오씨 드롭... 와 진짜 세다. 지긴 했는데 진짜 세다. 이렇게 세네 진짜. 1등까지 볼라면 레벨업 치는 게 낫지 않을까 싶네. 이거 3코가 1코도 그렇게 유닛 수 줄어가지고 안 뜨는데 지금 룰루랑 겹친 것 같거든요. 룰루 이쪽도 룰루 쓰는 애 뭐 한두 명 본 것 같은데 이거 룰루도 안 뜰 것 같은데. 야 뭐해 죽은 거냐 방금. 되게 막 이것저것 죽는 소리 났는데. 아무무만 어떻게 삼성 띄우면 좋을 것 같긴 하다. 헤일 서풍 한번 피해주고. 어 만났어. 나이스 나이스. 아 이거 아까 서풍 차이로 져가지고. 아 이봐. 아니 이거 야수가 숨도 못 쉬고 그냥 애니한테 오기 전에 어 죽잖아요. 이거 봐. 아 진짜 서풍 차이로 졌어 아까. 아 이거 서풍 떠가지고 애니 아까. 이렇게 끝낼게요. 세나 삼성? 2코 삼성입니다. 근데 일라오이 얘는 뭐하는 애냐? 그래서 탱킹이 뭐 되는 애냐? 마법 피해 입히고 악마저에 따라 마법 피해 3초마다 주변적 체력이 가장 낮은 촉수 부활시키거나 완전히 회복시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이제 뭐 8레벨에서 마무리할 것 같다. 아리 이성 붙으면 세라핀 자리에 아리 넣고 앞라인만 버티면 애니가 진짜 세드만. 얘가 이거 봐. 오 아무무 삼성 붙으면 1등 하겠는데? 아니 애니가 세. 이게 캐리 유닛이지. 징크스랑은 차원이 다르다니까. 얘는 세라핀이 6마리가 나오네. 아니 세라핀 버린다고 하니까 세라핀이 6마리가 나오는데? 몰라 너네 선의에 경쟁해봐 그러면. 세라핀 삼성 볼까? 세라핀이랑 아리 바꾸면 안되냐고요? 예 안될 것 같은데요. 세라핀 삼성 보고 싶은데 아리 말고. 어차피 노템으로 쓸거라 룰루가 삼성각이 모여가지고. 아리가 들어가든 세라핀이 들어가든 쟤넨 노템이에요 어차피. 와 딜 쳤는데? 아 그래 뽀삐 이성 띄워야 돼. 아리가 마나통이 작아서 그거 주문술사 굴리기 좋다고? 그거 맞는 소리네요. 굉장히 타당한 그겁니다. 어! 스태틱! 마방가가 나가자. 나이스 나이스. 아리 이성 붙으면 세라핀 팔... 옙. 어! 잠깐만 소나가 나왔네? 야 9레벨 가자! 못 참겠다. 9레벨 가서 그냥 7 주문술사를 받아버리자. 9레벨을 가자 이거. 9레벨 72원이면 되거든. 갑시다 9레벨. 뭔가 막 여기저기 사방에서 터지는데 뭐 때문에 터지는진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터짐. 아 카서스 스킬이구나. 이성이 좀 붙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거 세라핀이랑 룰루 이런 애들 하나씩 팔아주면은 지금도 레벨업 되긴 하는데. 아 애들이 피가 없네. 레벨업 할까? 애들이 피가 없는데? 애들이 피가 없네. 회복 보호막 이거 버텨주는 게 좋아. 피가 없으니까 최대한 빨리 봅시다. 이렇게 끝낼게요. 뽀삐 아까 넘김이 아니고 오른쪽에 있는 건 못 산다니까 이거 반짝. 뭐야 여기 왜 이렇게 세. 뭐야 야 뭐야 뭐야 여기 아까 그냥 이겼는데. 애니가 서풍 떴다고? 아니 아리가 서풍 떴구나. 와 10레벨까지 쳤네. 어 잠깐만 아 편법이 아니구나. 편법은 어떻게 된 거냐? 편법은 없어졌나? 10레벨 그냥 갈 수 있으니까. 어우 세다야. 일단 여기 10레벨 잡았고 들어가시고요. 뽀삐 이성 붙었고. 아니 이거는 안 쓸 것 같은데. 아리 삼성을 또 찾아야 돼서 이거 애니를 갈라야 돼서 이거 안 돼 이거. 혹시 만약에 질 경우를 대비해서 돈 좀 마련해 놔야 돼가지고 20원 일단 냅둘게요. 마지막 리롤 쳐야 될 수도 있어 만약 지면은. 근데 지겠냐고. 7주문수의사 애니 어? 지겠냐고. 야소 컷? 뭘 할 수 있는데 비에고 너 혼자. 애니가 컷? 그렇지 컷! 드럭! 컷!
하시고요. 어디 가는 그냥. 자, 그래서 오늘은 애니덱 한번 알아봤습니다. 애니가 아 진짜 말도 안 돼요. 얘 다른 1코들이랑 캐리력이 차원이 다릅니다. 애니덱 꼭 하세요. 한번 알아봤습니다. 좋아요.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 됩니다.